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정원입니다. 어떻게 이 나무 수형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저쪽에 저 다른 사과들은 옆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우, 쟤는 아직도 꽃이 이렇게 좀 때없이 꽃이 피네. 수직으로 올라가나 봐요. 원래 이 나무 자체가 아주 정말 관상용이래요. 관상용. 이 나무는 저의 이 정원에 고등학교 동창 지인이 저한테 저희 정원에 식재를 해주신 거 선물로 사실은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아,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따닥따닥 붙었어요. 정원의 메이플 사과나무. 이거 함구로 추천드립니다. 하나. 드디어 얘도 키가 많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꽃볼이 올라왔습니다. 수국. 얘가 2차, 제가 하나, 커튼 상태에서 두 번째 오는 아이들이에요. 아유, 참. 보라색이겠지, 너도? 저 안쪽에서 또한 번. 아, 달리야. 달리야, 너 폈구나. 이렇게 제가 며칠 만에 딸내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고 한 4일 만에 오면은 이렇게 정원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탄을 한답니다. 여기. 너네들 오늘 출연이다. 특별 출연. 제가 미쳐. 얘네들 여기 여름을 지나느냐고 얼마나 힘들까? 제라늄들이죠, 제라늄. 얘는 한 구정 때쯤 꽃이 피는 설화예요, 설화. 아주 싱싱하게 아주 자리 잡고 있네요. 물 먹은 거 보이시나요? 비온 뒤라 아우 이쁘네요. 자엽 안개나무 이제 다할리아가 여기저기서 너도 초면이다. 예뻐. 이제라도 이렇게 작게라도 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얘네 너무 더운가 봅니다. 이 앞전에 찍었을 때 이렇지 않았는데 어우 큰 나무가 없어서 정원에 그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란티스 새로 왔은 지 비가 또 와서 너네한테 선물이다. 오, 얘도 농농구나. 더 이상 비를 안 맞춰야 되는데 옹기종기예요. 옹기종기. 노란 칸나가 지고 있어요. 이렇게 진 꽃을 따주면 나머지 꽃을 이렇게 깨끗하게 볼수 있죠. 예쁘게. 벨가못이 핑크색이 얘는 진핑크. 진핑크가 더 이쁘네요. 제 눈에는. 찔레장미. 아유, 그 사이에서 너는 내가 심지 않았는데 백일홍이 또 꽃을 맺고 있어요. 여기도 칸나가 있습니다. 당화옥이 다 졌는데 여긴 또 아, 가지에서 나온 요까지에서 나온 얘네들이 아까 보니까
숲에서 지금 물르고 있어요. 어찌해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연화바이술이 아주 물음에 약하군요. 저는 올 봄에 지금 올해 지금 처음 키우는 거거든요. 아마릴리스.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5.11초라고 하루 피고 하루 진다는데 꽃이 계속 피나 봐요. 항상 꽃이 피어 있어. 오늘 또첫 출연자가 있습니다. 샤프란. 비가, 해가 져서 꽃이 아물어지는구나. 저 없는 사이에 꽃이 폈다 벌써 졌네요. 참 깨끗하고 저 얘네들 정말 예뻐하는, 하는데. 예쁠 때를 지났습니다. 피고 지고, 여기서 이제 한 송이 피고 지고 하겠죠? 샤프란. 나비수국. 어우, 많이 폈구나. 제일 많이 폈습니다. 나비수국. 얘네들은 월동이 안 되는 게 하나 험인데, 그래도 제가 또 드려야죠, 안으로. 탔나? 이렇게 진 아이들은 깨끗하죠? 이쁘죠? 지저분하죠? 가드너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답니다. 제가 홍자카 보셨죠? 요 뒤에 꽁의부름 자주색 꽁의부름 너무 많이 못 치고 좋네. 제가 이제 조금 잘라서 삽목을 해놨더니 조금 상태는 예쁘기는 안 보입니다. 제가 아까 예쁜 꽃들 여기다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너무 예뻐서 색감이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요? 휴케라들 여전히 예쁜 색을 내고 있고요. 사이에 이게 자풀이 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커지면 어우 언제 자리를 잡고 바로바로 뽑아주지 않으면 아주 뽑아내기 어렵답니다. 아우. 화이트 핑크 시릭스가 이렇게 제가 매번 커팅을 해주니까 숱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풍성해졌죠? 아주 멋있어졌습니다. 오색 기린초. 내년에 이제 너네들 너무 잘 자라는구나. 이제 내년 봄에 구석구석 빈대 다 이제 옮겨 심을 거예요. 아주 잘 퍼집니다. 얘네들. 데일리 포인트네. 팝콘. 아직 꽃몽을 마친 지 오래됐는데 아직 꽃이 안 폈네요. 가오라. 이렇게 해서 송이었고 이 동네를 한번 와봐야 되겠습니다. 어우, 하늘이, 저 연못에 하늘이 비치는 게 심상치가 않네요. 바나나. 아유, 잘 자라고 있네. 이 아이들도 지금 과습으로, 그리고 너무 뜨겁고, 아, 다육이들은 초가,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이뻤던 아이들이 이 여름 내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얘는 보험을 안 들어놨는데, 보험 아시죠? 다른 데다가, 안전한 데다가 이렇게 여름에, 무르는 거를 방지보다는, 얘네들이 가버리면 저기 하니까 한쪽으로 안전한 데다, 시원한 데다가, 쾌적한 분위기에다가 보험을 따로 몇 개씩 빼놔야 된대. 근데 이 아이는
안 했는데 지금 속 밑에가 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별세덤. 깨구리도 있고. 어유, 아주 오늘 비가 온 뒤라 그런지 깨구리가 너무 많네. 오. 아주 맑은 연못에서 평화로운 고깃대들이 왔다 갔다. 평화롭습니다. 자, 이쪽엔 제가 이제 마눌대를 이렇게 제가 생땅이라 올해 처음 심고 처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땅이라 마눌대를 시장에서 보기만 하면 승용차에다 제가 막 싣고 와서 이제 제 짝꿍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저는 얘네들 이렇게 하면 이제 더위에도 견딜 수 있고 또 승용차에다 이런 걸 태우고 오면 어떡하냐고 막 혼내요.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수국 삽목을 했답니다. 싹이 새싹이 다 나오죠? 수국 삽목. 이 아이들 이제 많아서 또 걱정입니다. 수국 삽목 어디다 하늘바라기도 저기 삽목한 아이예요. 아, 이제 그 화려함에, 아이고, 이게 다 지니까 다 따버려야 돼. 또 삽목한 아이들이 누가 있냐면, 벨가못, 베르가못. 그다음에, 부틀레아. 얘는 부틀레아예요. 새싹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 아이들을 제가 여기다가 그냥 화단이에요. 화단에다가 수국, 여기가 이제 연못 옆이라 물을 상시 주기가 편해서 여기다 심어놓고 물을 항상 주니까 그래도 거의 80-90% 성공인 것 같아요. 부틀레아, 이 아이들은 다할리아예요. 또 수고 몇 가지를 했는데 거의 성공한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지가 나왔죠? 저는 어렵게 제가 시간이 개인적으로 없어서 주말에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마사흙이거든요. 여기다 꽂아놓고 이 부틀레아 같은 것도 여기 와서 삽목둥이에다 꽂아놓고 물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했어요.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살더라고요. 뭐 무슨 토 무슨 토 가리지 않고 그래서 하단 이렇게 막 마늘대로 다 해놔서 이 모양이랍니다. 저쪽에 글라디올라스 얘네들 한번 담고 마치겠습니다. 보라색 여기서 또 나네. 보라색이 너무 매혹적이에요. 제가 얘네들을 흔하다고 쭉쭉 빨간 해바라기 보라색이 피니까 요렇게 되네. 요렇게
연두색도 이제 지고 있어요. 또 아까 제가 아침에 봤는데 6월 아주 얘는 대가 너무너무 여리 가늘게 나와서 꽃을 피려나 했더니 요런 색감을 이 글라디올라스예요. 아, 요런 색도 있네요. 아, 요 아이도 그 색이네. 빵끝. 근데 대가 너무너무 약해서 대가 요렇게 약해요. 생땅이라 내년부터는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예쁜 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다할리아 씨앗으로 뿌리는 아이들이에요. 키는 작지만 이렇게 그래도 제 몫은 다 하네요. 어우, 저 델피늄 얘네들이 다시 또 아주 귀한 색이죠, 쟤네들은. 다할리아들이 이렇게 다 색감을 내고 키는 작지만 키는 정말 이렇게 한 편밖에 안 돼요. 여기서 꽃이 핀다는 거. 아, 저기 저 이쁜 색이 하나 있네. 다 씨앗으로. 저는 정말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씨앗으로 다할리아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10cm. 사랑해. 그래도 너네들 꽃 나와야 된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